일단 바로 오픈. 어차피 알바생이 있으니까. 라이트 보리메가. 뭐야, 왜 아무도 안 옴? 아니, 손님보다 늦게 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발효가 됐나? 아, 이거 발효시킨 다음에 해줘야 되나? 룸 서비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접수데스크에서 확인하십시오. 관리차 김사도 룸 서비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들어온 손님인데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방 1골드 58세 실버. 어쨌든 흥정함. 방을 좀 늘려야겠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 걸어 잠갔다. 저 관리 누가 해주냐? 해주나? 방세와 룸서비스 그리고 술집의 장미를. 내가 하루종일 붙어있기도 그런데. 아, 관리 책임자도? 일단 제가 해봅시다. 술 주문했네요. 맥주 주문했는데? 요건가? 와, 이게 무슨 맥주지? 요거 주문했는데 갖다 주러 갔나? 아니네. 예. 아, 방 안에서 주문하는구나. 아, 이런 거 붙어 있어야겠네. 뭐 갖다 달래? 음식 갖다 달라는데? 그 무슨 음식? 커리진가?
없는 거 주문하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먹을 거 아무거나 갖다 달라는 얘기인가? 손에 빵 들고 있는데 빵 줘도 되나? 고기 없어요 선생님. 어이 잘못 눌렀다. 라스트 오더였네. 아 밀리도 팔아야 되네. 나가고 나면 영광. 퇴근하지 말고 계속해. 잘못 눌렀어. 아, 룸 서비스도 이거 보고 있어. 당분간 안 먹겠지? 가슈 아 또 맥주 달래? 요거 물인데? 아저씨가 파란색 맥주 물 갖다 달라는 얘기인데 아 이 정도 좀 알아서 하시지. 내려와서 좀 쉬고. 요거. 근데 끊임없이 시킨다. 엄청 드시네. 돈이 좀 되는데? 긴 둬야겠다. 운이 잘 되긴 잘 되는데 협상은 직접 해보고 싶은데 언제 오시지? 이분이신가? 관리 책임자가 일할 준비가 됐다. 탭에서 음료를 따른다. 어, 방 관리하고 난로도 집히고 촛대를 다시 채우고 식당 구역에 바닥을 닦고
표정만 가져갈까요? 갖다 주러 간다. 머리가 이제 앞으로만. 어이, 워크 라거 에일 페일 에일 리스너 포터만. 가격은 다 똑같네요. 뭔가 넣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네. 이게 30이 늘어나는데 이 블루베리 값을 하냐 마냐. 백색 참돔? 이라는 물고기를 본 적이 없는데. 영광로. 돈 좀 이상하게 모아가지고 방 좀 늘리고. 이 방이 진짜 돈 드는 사업이네. 이제 좀 뭐 자원 채취하거나 이런 좀 시간이 나지. 저 일일이 혼자 다 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풀 저장고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아, 나무가. 양초 간다 했는데 양초를 어디 넣어줘야 되나? 창고에? 다 베는 게 아니네. 낚시는 낚시터에서만 해야 되나?
아. 그렇지. 그냥 다 내용물이 같으니까 다른 데서 한번 낚시해봐야겠네요. 엄청 비싸네. 이 아주머니 어디 가셨지? 와, 이거 함부로 들어가도 되나? 얕은 물에 그물이 있는 거야. 누가 여기서 그물 써? 아, 잘못 땡긴 것도 위키가 다네. 퍼치. 하여튼 새물고기네요. 조심하세요, 당겨야겠다. 메기. 고기. 농장 집안 아이들은 돈이 많겠구만.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버섯도 뭐 고기 수프나 이런 데 뭐 넣겠지. 다 홍합 또 못 가게 막아놨네.
리어. 야. 어? 리슈? 윌슨? 이게 집이라고? 도난자구나. 윌슨의 도난자. 약간 그거 같은데. 영화 패러디 같은데요? 대구공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번개. 어, 진짜 배 만들고 있네. 아, 여기구나. 어, 정대하게 잘 지었다. 그림도 그리네. 어, 아, 그래? 아, 쓰레기 달라고? 아, 여기? 윌슨의 징크 두 개. 선생님. 너무 늦긴 했어. 이제 쓰레기 사용시가 생겼네요. 아, 쓰레기통이 안 버릴 잘, 그냥 갖다 버릴 잘했네. 배는 뭐 타고 갈 수 있나? 어, 뭐야? 낚시일지? 각기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낚으세요. 이제 수십품 책의 낚시일지. 아, 이게 다 조건이 있구나. 여기는 바닷물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어? 고마워. 어? 왜 안 먹어지지? 만땅이구나. 그거 너 가져. 내가 팔 수는 없나? 통발과 미끼를 직접 만들라.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요? 나 살까? 비싸긴 한데. 잠깐만, 다리가 없는데? 다음에 올게. 얘도 좋은 친구네. 이제 낚싯대 주면서 낚시도 가르쳐주고 실력이 좀 든다니까. 이제 수제 낚싯대도 주고. 이거 문 닫으면은 그러면은 그 여관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지? 야씨, 퇴근하기 전에 불은 끄고 가야지. 물 관리 안 하냐?
물이 다 떨어졌네. 술도 옆에 막 붙어 있는 거 발효됐다는 표시인가? 맞다. 자긴 자야겠다. 퇴실이 16일 화요일. 와, 엄청 쓰네. 쓰레기 갖다 줘야 되고, 숙성통 갖다 놔야 되고, 빵 집어넣어야 되고, 맥주도 숙성시켜야 되고. 붙었다. 생선 육수가 다 떨어져가는구만. 머리도 없네. 야채 육수도 할 수 있네. 제육수가 돈 있게 되네. 날씨가 쌀쌀하고. 당근, 가지, 새우. 새우는 본 적이 없는데? 당근, 가지. 못도 많이 필요하네. 얘도 구워야 되네. 절절한 거지? 퇴시?
손님이 사용한 방을 다른 손님에게 빌려주려면 먼저 청소를 해야 된다. 다시네. 내가 정리할게. 와, 참. 안에서 술을 자꾸 먹더니 더럽네. 바닥은 알아서 쓸어라잉. 아니, 안 따가? 가서 닦어. 가서 교실 관리해. 유지보수. 룸 숙박 조정 안 하잖아. 쳐야 되나? 쳐볼까요? 아씨. 아, 물 달래. 나 이러면 양초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촛대만 좀 만들면 되겠는데요? 알아서 갈아주니까. 물 닫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고양이가 올라갔나? 어? 누구 받았다. 아니, 내가 협상해야 된다니까? 얼마 받았어? 어디 갔지? 상자를 좀 만들어야 돼. 풀탱크 만들어야 돼. 와인? 이 정도면 농장을 크게 해도 되지 않을까?
롬. 여름, 여름. 사탕수수. 세긴 세다 가격. 얼음에 갇혀있던데 이거 어떻게 풀어주지? 아니 여름에 풀리나 설마? 좀 녹은 것 같기도 하고. 낚시를 좀 해야 되나? 돈을 더 벌어야 돼. 바다 가서 낚시나 좀 하자. 내 쓰레기 챙겨왔나요? 챙겨왔네. 성게하고 술하고는 왜 챙겨야지? 재료 구하기 힘들면은 그냥 돈 주고 팝시다. 일일이 다 만들라니까 빡시네. 거의 배를 끼어붙였네. 집이. 아, 장식을 파는구나. 쓰레기 낚아도 약간 아쉬워하지 말 이게. 이 정도만 남았구나.
내 코인 13개 있거든요. 식탁보 하나 살까요? 누가 반주를 아, 낚시 작업대 사기로 했었는데 깜빡했네. 괜찮아. 끌어올리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멸치. 멸치는 좀 아닌데. 그럼 못 낚았어? 전갱이 반주. 고급 미끼 써서 반주 나오면 좀 아쉬운데요. 어휴, 그럴 뻔했다. 옆치. 오늘은 또 나오는 게 다르네. 반주 검은 망붕어. 또 내용이 다르네 뽑을 때마다. 미끼를 와 빨라. 갑오징어다. 돈 주고 사야겠네. 대구 나중에 작업대로 좀 팔아 다시 와야겠네요. 자료가 다 없네.
들어가슈. 아, 술이 삭혔다. 트렌드를 잠금 해제했다. 술집 재고 중 어떤 상품이 트렌드 유행인지 알 수 있고 이제 달력을 열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오는데. 아. 다음 달 유행인 거구나. 라거가 유행이구만. 백포도 녹차. 라스트 오더. 락을 잔뜩 준비해야겠네. 이라고 해야 되나? 양조 배럴? 이게 좀 있어야 되나? 왕관이 붙어있지? 지금 유행인가? 보리 노보리. 아, 한참 깎았네. 마감해도 할 게 너무 많아. 직접 이거 안 돌려도 뭐 씨 바쁘네. 라그는 숙성하고 있고. 아. 테이블 위에 까는 거구나. 방을 좀 하나 더 늘리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되게 제한이 있는 것 같던데. 아씨 얼만데? 비싸. 1골드야 1골드. 방 하나 넓히는데 너무 비싸. 안돼 돈 없어. 완전 사치야 사치. 사치라고 하나? 너무 비싸.
땅을 더 읽어야겠네. 아이고. 그리고 아이씨 맞네. 새우 없어. 가지 없고 당근 없어. 늦게 오는 건 안 돼. 술을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이상 팔 술이 없어. 해산물 슈드 보리 구매. 아 맞다 너무 많아. 10개만 또 돈 다 나갔네. 괜찮다잉.